요결아. 차영아. 어? 어? 저녁이 아니라고요. 네.
Ta-boom! Ta-boom!이렇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 내가 연패를 끊었다기보다는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좀 정말 우리 팀원들한테 이렇게 좀 공을 돌리고 싶어. 솔직히 어제 좀 잠도 안 오고 좀 잠을 많이 못 잤어요. 어제 좀 부담도 되고 좀 이걸 이제 연패를 좀 어떻게든 끊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잠이 좀 안 와가지고 오늘 한 7시쯤 잠이 들었거든요. 그래도 피곤한 거 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렇게 좋은 결과 있고 해서 이제 좀 졸린 것 같아요. 같이 이제 또 뒤에 이제 또 오늘 또 산호미가 정말 좋은 피칭 해줘서 뭐 산호미 믿고 있었고 이렇게 좋은 피칭 해줘서 이렇게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패를 끊은 것 같아요. 별거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앞에 있고 3배가 좀 앞에 있고 박수 쳐주고 이러면은 모범 아닌 모범?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후배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후배들도 잘 따르고 이렇게 타석 나가서 수비 나가서 투수 마운드 올라가서 이렇게 좀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앞에서 좀 이렇게 화이팅 내주고 있어요. 팬분들 뭐 좀 연패가 길어져서 정말 화도 나셨겠고 실망도 많이 하셨겠고 분노도 많이 하셨겠는데 좀 이렇게 정말 한 발 한 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이제 팬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응원 해주시면 정말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바 굿나잇. 잘 자고. 네. 축하해. 그죠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. 감사합니다. 이제 저희 상영도 올라왔을 때 진짜 초고속 승진이다. 그러니까 2주 전만 해도 사실 퓨처스에 있었잖아요. 저는 더 많은 경기를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일단 행복하고요. 잊지 못한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일단 저는 지금 기록에서도 그렇듯이 커브를 던져서 이제 정타 맞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범타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커브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. 올라오셔서 첫 마디가 볼 좋으니까 자신 있게 던지라고 해주셨고요. 이제 내려가시기 전에 직구는 높게 보고 던지고 커브는 낮게 보고 던져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던졌던 것 같아요. 투구폼도 조금 회전을 이용하기 좀 적합한 투구폼인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스피드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알고 있었어요? 네, 저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알고 있어요. 전혀 따라하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. 전 제 롤모델이 린스컴이긴 한데 네. 제가 감히 린스컴이 롤모델인데 따라하려고 한 건 아니다? 제가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영상만 많이 챙겨보고 이 사람은 공을 이런 느낌으로 던지는구나 하고 그냥 생각만 가져가고 있었는데 모자 떨어지고 나서 모자 이렇게 잡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. 네. 학생 때부터 조금 모자가 작은 사이즈가 안 나와가지고 학생 때부터 좀 많이 벗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에는 떨어지기 전에 적게 된 것 같아요. 혹시 모자가 몇 호예요? 호수는 모르고 제가 53에서 50, 53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. 완전 소주인데? 이게 지금 55.8인데 그 안에다가 뭐 또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. 그거 붙여서 지금 쓰고 있어요. 저는 하나 처음 올 때 제가 첫 승이나 첫 톨도 할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왔었어요, 사실. 그냥 저는 내가 프로팀에서 야구를 할 수 있는 날이 좀 더 길어졌구나 하고 그냥 기분 좋게 왔던 것 같은데 우연히도 이렇게 좋은 코칭 스태프분들 만나가지고 잘 성장해서 이렇게 타이트한 상황에도 나갈 수 있게 성장 많이 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. 하나 둘 셋. 조심히 조심히다가 나오면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